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때도 상당히 제 10조에 보시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좀부터. 자, 이번 시간에 75강 우체국 보험상품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정확한 내용 갖다 숙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답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었습니다. 자격 수표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으며 예금원장의 입금 기록이 된 때를 입금이 예금이 된다라고 했죠. 아,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2천만 원 관련된 보험률만 이제 할인.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재무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비재무적으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돈을 받아 챙겨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갖다 사기. 먼저 강의 앞서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와서 강의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전반적인 일정이 약간 어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공지가 올라갔나 봐요. 그랬더니 많은 분께서 또 많은 응원의 격려 메시지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많은 힘이 납니다. 사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나가야 될 분량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